10월의 첫날인 오늘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부쩍 서늘해졌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갑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11도까지 떨어지고 강원 산간 지방에선 첫 얼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걱정했던 태풍의 예상 경로까지 손기준 기자가 함께 전해드립니다. 오전에 내린 빗줄기가 그친 뒤 파란 하늘 아래 장관이 펼쳐진 꽃 박람회장. 징검다리 연휴 첫날을 맞아 가을 날씨가 완연했습니다. 여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시원하니까 너무 좋아요. 날이 선선하니까 꽃도 예쁘고. 가을이 진짜 바로 이렇게 갑자기 올지 몰랐는데 너무 시원하게 와가지고 밖에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밤사이 찬 공기가 남아하며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갑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로 20.5도를 기록했던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집니다. 이 밖에도 파주 철원 7도 등 경기 강원 북부 지역이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고 강원 영동과 충청권도 10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강원 산간지방에선 첫 얼음이 관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년 만에 10월 태풍 상륙 여부로 걱정을 불렀던 제18호 태풍 끄라토는 다행히 우리나라에 직접 타격을 줄 가능성이 더 줄었습니다. 현재 타이완 남서쪽 해상에 자리한 끄라토는 타이완을 통과하며 산맥과 해상 조건 등의 영향으로 세력이 약해질 걸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태풍으로부터 유입된 수증기와 남하한 찬 공기가 만나 내일부터 4일까지 남부지방과 영동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남쪽에서 북상하는 수증기와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가 부딪히는 우리나라 남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8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기상청은 바다에서도 강한 바람과 높은 파고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송유준입니다.